서울의 소리 총괄이사 강전호입니다. 대표님께서 새벽에 응급실에 가셨는데요. 예,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요. 어제 날씨가 많이 추워서 기관지에 좀 염증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시니까요. 예,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저희는 지금 농성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농성장을 세팅하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좀 대표님 상황 때문에 좀 시간이 늦어졌어요. 예,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농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?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 건가? 제가 지금 녹색병원에서 막 우리 초신 백월정 대표님 만나뵙고 그리고 여기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동안 좀 한 15일 추운 데서 계속 고생을 하셔서 아마 연세도 있고 그래서 많이 몸이 흉하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아침에 찍은 여러 가지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오늘 오후에 아마 또 이제 머리 CT 찍고 이제 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우리 농성은 지속될 것입니다. 언제까지? 김건희가 구속될 때까지, 윤석열이 탄핵될 때까지 이 농성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, 서울의 소리의 깃발이 흩날리는 이곳은 최전선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, 우리 이 농성장은 어떻게든 지켜낼 것입니다. 반드시 사수해낼 것이고 김건희 구속하는 그날까지, 김건희가 버트라인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물러섬 없이, 무너짐 없이, 좌절과 절망 없이 단단하게 헤쳐나갈 것입니다.